짜잔 따단 추월을 꽂는 장면부터.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해빈. 사랑하는 우리 해빈. Happy birthday to me. 예! 안녕, 메리들.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꼭 귀여운 초를 오늘 해피 해빈데이. 여기 이렇게 이거 딱 설명해줘야지. 초도 지금 불까요? 지금 불까요? 좀 이따 볼까요? 바로 가요. 너무 오자마자. 메리들! 안녕! 아, 이거 모니터. 혜빈이 생일을 축하합니다. 어? 나 오늘 예쁘잖아? Hi, Marys. 하이, 땡큐, 땡큐. 여기 이렇게 케이크 잘 보이게 일단 배치하고. 하이, 해피 버스데이, 땡큐 so much, guys. 생일 축하해요. 마이키타. 해피 버스데이. 어, 댓글에 생일 축하합니다로 도배되어 있으니까 너무 감동입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해빈. Happy birthday 언니. Happy birthday 해빈. Thank you, Marys. Happy birthday. 하하, hi. 생일 축하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의 생일이니까 초부터 불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해보고 싶어서 초 해보고 싶어서 지금 안 켜고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켜볼게요. 오, 성냥 성냥. 저는 나무 타는 향 같은 걸 되게 좋아한 불멍 이런. 아, 근데 이거 내가 해본 적 없어서 무섭긴 한데. 제가 해볼게요. 왜 이래? 아. 어, 원래 이렇게 성냥이 이렇게 타는 건가? 메리들, 올해도 이렇게 함께 생일 축하해주고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메리들 너무 사랑하고요. 메리들과 함께 평생 행복해야 하는 소원 빌면서 제가 초를 불러볼게. 야미야미 러브. 메리들이 좋아하게 해주세요. 귀엽죠? 준비해 주셨어요. 해피 해빈데이라고 직접 이렇게 적힌 거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컴백 중에 생일이라니. 언니 성냥팔이 소녀 같아. 불이야! 뭐였지? 여기 댓글 있어. 히히. 생일 축하. 정말 저는 활동하는 중에 제 생일은 거의 다 활동기에 컴백이었고 활동 중에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더 많은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기분이거든요. 그 전에는 그래도 메리들이랑 만나서 더 좋은 게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먹으면서 해. 곰이 너무 귀여워요. 그죠? 이거 둘 중에 하나 귀여운 거 골라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딱 제가 둘 다 귀여워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축전이 브라운이었는데 그 맞춰서 브라운을 해주셨대. 너무 센스 있죠. 너무 감사합니다. 메리들 오늘 제 생일인데 뭐하고 계셨나요?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아, 그리고 또 케이크 자랑. 이거 스케줄, 어머 나 이거 대본에 찍혔네. 스케줄 중에 주희가 말해가지고 이렇게 멤버들이 서프라이즈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올려. 너무 케이크도 너무 이쁘죠? 사진도 이쁘게 찍어줘서 이따가 사진 찍어.
그리고 회사 팀장님, 우리 팀장님도 케이크 이렇게 저 뮤지컬 연습하고 있는데 딱 이거 사다 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어. 안에 제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로 있어가지고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모모랜드가 데뷔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3이 됐네요. 모모랜드가 나의 마지막 10대를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와, 대박. 저도 너무 고마워요. 마지막 10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학창 시절을, 우리 메리의 학창 시절이, 한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기쁘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 영광이에요. 왜냐면 저도 학창 시절 때 어쨌든 가수를 꿈꾸면서 되게 좋아하시던 선배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제 학창 시절 내에서도 되게 중요했던 큰 부분이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나 그때 이렇게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학창 시절의 한순간을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너무 고맙고 영광이고 그런 사람이 부족하지 않았던 사람이길 바랍니다. 사랑해. 이걸 본다면 손을 들어라.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서 정말 너무 기뻤어요. 딱 12시부터 다들 메리들이 사진도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글도 많이 써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쁘면 다야? 안 먹어? 아 캐릭터 아 케이크? 아니 먹기 너무 아깝지 않아?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케이크? 아 근데 뭐 먹을 근데 지금은 안 먹을래. 너무 아깝기 때문에 앞에서 먹나라고 이렇게 주문했는데 귀염. 1년 1년 너무 소중한 추억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할 말입니다. 저는 매 생일마다 말했던 것 같은데 원래 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념일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왜냐면 제 생일은 원래 학교 다닐 때는 방학이고 생일이나 그런 게 되게 그거 크잖아요. 저는 생일이 방학이니까 그렇게 딱히 막 생일이라고 엄청 하진 않았는데 오늘은 왠지 생일이니까 되게 기분이 생일 된다고 하니까 설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대가 되고 또 메리들이 얼마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너무 생일 때마다 많이 받기만 했었는데 메리들을 위한 제가 선물을 준비했잖아요. 메리들 제가 팬카페에 올린 제 노래 들으셨나요? 메리들과 생일을 기념하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한 노래인데 들었어요? 제 커버곡 25, 21. 저는 25, 21살은 아니지만 들었나? 우리 메리들? 댓글 기다리는 중. 많은 팬들이 모모랜드를 기다려요. Today is your birthday. Yes. 맞아. 맨날 my birthday 이랬는데 오늘은 your birthday네. 아니. 안 들었다는 건가? 2022년 새해가 시작되어서 1월 생일이 혜빈이 생일이네요. 축하합니다. 맞아요. 항상 새해 되자마자 생일이 있으니까 더 기분, 새해가 되는 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노래 짱 좋아요. 좋았어요. 자기 전에 들었던 말중 최고였어요. 언니 더드림이 머리 시간? 없는 게, 없으면 너무. 오늘 작정하고 있군. 들었쥬? 아주 좋아요. 팬카페 없어요? 안 돼, 우리 팬카페. 캄캄. 캄캄. 캄캄캄한. 네.
메리들이 되게 엄청 엄청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좋아했어. 그리고 그냥 안 좋아해도 메리들한테 노래를 해주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노래를 더 다양하게 불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메리들 무한방복해서 들으세요. 노래 자체가 엄청 엄청 좋은 곡이라서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곡이에요. 저번에 한번 V앱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맞아요. 해피 버스데이일 수도 있고 해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HBD 이거를 되게 좋아해요. 해빈데이도 되고 해버 베러데이 뭐 이런 것도 되고 해버 해피 버스데이도 되고 HB. 다음에 유튜브 같은 거 하면 HBD로 할까? 좋아했으니까 걱정 말아요. 이제 다양하게 하자.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를 많이 많이 들려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사실 좋아하는 장르는 은근하게 말했지만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요 이라고 많이 말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제 나윤이한테도 이거 녹음해서 올릴 거야 라고 하니까 이 노래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너도 좋구나 이러면서 막 다른 곡도 제가 좋아하는 곡들 추천을 해줬거든요. 막 영화나. 그래서 되게 좋아해서 제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거 보고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도 봤어요. 나나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원래 만화책이 원본인데 제가 거기 나온 음악들이나 분위기 그런 거 진짜 좋아해서 그걸 봤습니다. 추천, 갑자기 추천해주세요. 추천.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듣고 싶어요. 좋아, 좋아. 이번 활동에는 직접 보나 했는데 아무래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니까요. 뮤지컬 예매는 언제 하려나? 예매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뮤지컬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뮤지컬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지금 컴백을 하면서 열심히 뮤지컬 연습을 하고 있어요. 사이사이 중간중간 제가 정말 틈틈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 메리들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저는 이번 뮤지컬 제목은 해시태그거든요. 해시태그가 고등학생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내면에 있는 그런 심리 그런 것들을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재밌게 보실 수 재밌게 본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되게 좋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메리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아 역을 맡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메리들이랑 고등학생 시절을 나눈 적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메리들한테 현아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내 댓글 보이면 윙크. 제일 좋아하는 공연 장르가 뮤지컬이에요. 진짜요? 좋은데? 근데 뮤지컬을 연습을 하면서 정말 전 너무 너무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 재밌게 하고 있어요. 뭔가 음악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저는 좋으니까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됨. 두근두근. 우리들 그리고 저희 이제 내일 모레 컴백이잖아요. 컴백 기다리고 있나요? 기다리고 있죠, 우리 멤버 메리들. 2022년 새해 소원은 일단 우리 야미야밀러 우리 메리들이 많이 좋아해 주는 거입니다. 블루스퀘어 아니고요. 아트원 시어터 2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야미야밀럽은 내일모레 컴백입니다. 야미야밀럽
제가 눈치 채 못한 것 같, 눈치 못챈 사람들도 있을 텐데, 스포 제가 V앱에서 잠깐 했었는데, 눈치챈 메리들 있을까요? 제가 정말 갑자기, 그냥 야미야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 스포 요정. 야미야미야. 여기까지 나왔더라. 아. 야미야미라. 여기까지 나왔죠?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메리들 어때요? 티저 보고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가요? 아니면은 다른가요? 아니면은 기대했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 다른가요? 어떤지, 야미야밀럽. 저는 심피아마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라틴 나타샤님이. 스포일 플리즈.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스포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뭔가 기대감에 다시의 엄마 스포일러.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야미야밀러. 어떻게 스포? 유튜버분이 아직 낯설어서 힘드네요? 유튜버분이 제인인가? 아닌 거 아니야? 맞죠, 제인이. 그래? 제이니가 많이 낯선가? 저는 낯설어요? 예상대로 귀여운 컨셉이어서 기뻐요? 귀여운 컨셉인가? 귀엽진 않은. 원래 스포는 금지지. 비니비니 마리키. 비니비니 마리키. 스포츠 마노노노. 언니, 제 친구가 언니 무서워해요? 왜? 저안 무서워요. 사진이 무섭게 나왔을 수 있지만, 저도 사진 맨 처음 봤을 때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하지만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제가 그 친구에게 한 거. 친구분, 저는 무섭지 않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꼭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제 맛있는 사랑. 제 야미야미한 사랑. 나티나타샤님이 낯설다고? 맞아, 맞아. 가끔 무서울 때도 있긴 해. 왜? 어떤 모습이? 나의 카리스마? 그런 건가? 밝은 배역이구나. 메리들, 와서 보세요. 이번 컴백 때 음방에서 우승하면 뭐할 거예요? 야미야미 러비니까 하트 모양으로 된 도넛을 야미야미하게 먹는다? 혜빈이가 뭐가 무서워? 세상 착하게 생겼구만. 끄죠? 그러니까 지금 눈꼬리 올라가서 그래. 난 메이크업을 해서 그렇지. 사실 이게 이렇게 화장이 없다 보면 굉장한 제가 말하기 좀 그렇다. 베이비 페이스랍니다. 약간 생일이라서 너무 들떴나 봐요. 스포는 여기까지. 나 스포했나? 모르겠네. 뜬금없이 애교할 때 조금 무섭죠. 근데 그거 인정. 내가 생각해도 그 애교는 원하는 애교의 모습은 아닐 것 같아. 그냥 이기적인 애교인 거지. 뭔지 알죠? 애교하세요라고 했을 때 후딱 넘기기 위한 나를 위한 애교. 아무도 귀여워가 아니라 그냥 그래 그만하자 그만하자에 대한 애교 같은 느낌? 인정합니다.
자주 해보려고 해요. 저도 그게 귀엽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아, 너무 웃겨. 공감, 공감. 우리들. 우리 혜빈이 최고의 메이크업은 땀잔 메이크업. 인정, 인정. 썸썹도 뭔가 그 착붙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도, 아, 근데 이번에 우리 멤버들이 다 너무 예뻐서. 언니 티저 사진 보니까 자연스러운 라티나 같아요. 라티나 타샤님 같다는 건가? 오, 좋은데? 자연스러운? 화나면 제일 무서운 멤버? 나? 저는 화는 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낸다면 화를 낸 적이 없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뭔가 이렇게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다른 멤버들이 화낼 때, 아, 그리고 제가 제일 언니니까 무섭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화나면 굉장히 요즘에 느낀 건데, 진짜 화난다면 엄청 목소리도 낮아지고, 말도 없어지고, 딱할 말만 하거든요. 엄청 좀 이성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화가. 처음에 화가 나면 막, 이렇게 막, 뭐, 이러겠지만, 정말 내가 너무 진정으로 화가 났다. 이거는 화를 내야 되는 이유가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엇인지 알죠? 이거는 내가 말을 해도 되는 것 같고 내가 불합리하다고 느꼈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이렇게 탁탁탁탁 할 말만 그러는 것 같아. 권력의 맛이란 아니에요. 권력의 아 언니라서 무서운가? 혜빈님은 무대는 비욘세 같아요. 감사합니다. 벌써 무섭다. 아니요, 네, 저는 맞아요. 저를 근데 저는 제가 화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화나면 무서운 게 맞아요. 제가 왜냐면 화가 정말 난 거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요가 아니라 제가 화났다면 정말 무서운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화가 잘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혜빈이 말하는 속도가 좋아요. 오! 다행이다. 깊이가 다르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귀여운 목소리. 오, 예. 마티 나타샤와 함께한 컴백 소감은? 일단, 너무 기대돼요. 이렇게 저희가 콜라보 앨범 자체가 처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또 이게 저희와 나티나스타샤님의 이 시너지가 났을지 밖으로 봤을 때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뮤비 찍었을 때, 우와! 이게 우리 그거라니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뭔가 되게 느낌이 달랐고 저는. 혜빈님은 어디서 영감을 얻곤 하나요? 영감? 뭔가 일단 저는 일단 이거부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했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까를 많이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제가 좋아하면 했던 것 같다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모습을 좋아할까? 이런 모습을 생각해서 이런 모습을 한다면 그럼 이런 거에서 이렇게 발전해가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 아, 언니 아까 티저에서 액션스타 같았어요. 이렇게 슬프면 혼자 있고 싶니? 약간 그런 편이에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아는 동생이 모모랜드 팬이 아닌데 응원법 외워요. 진짜로? 어떡해?
이번 응어법도 아, 응어법을 다 같이 이렇게 메리들이 외칠 때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는데. 지금도 물론 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뭔 느낌인지 아시죠? 같이 이렇게 딱 보면서 그랬을 때, 응원 소리 듣고, 그러니까 무대에서 이렇게 탁힘 받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모습. 당신의 아름다운 케이크를 볼수 있습니까? 딸기 맛인가? 난 이거. 이건 아마 초코 맛이죠. 초코 맛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딸기. 이거는 주희가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준비해 줬습니다. 우리 멤버들. 항상 제가 활동할 때 컴백을 하다 보니까 멤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케이크를 받을 수 있어서 되게 기쁜 것 같아요. 추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아, 여기 해는 게 좋은 거. 이런 모모랜드의 카리스마 넘치는 컨셉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 다행이다. 이번 응원 야미야미 넣겠네. 얀민 러브 맞습니다. 당신의 목걸이, 이 목걸이 메리들 마음에 들어요? 오늘 이 목걸이 이쁘다는 얘기가 많네. 오늘을 위해 특별히 찬 곡이네요. 요즘 평소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화려한 목걸이 잘 요즘 많이 안 했는데 메리들을 위해 오늘 생일이 V에 파일 때 메리들 보려고 이렇게 케이크 엄청 커. 아, 근데 앞에 있어서 엄청 큰 거고, 그냥 큰 건가? 한입 주세요. 딸기 꼭지? 아, 전 딸기 꼭지 안 먹어요. 전 토마토 꼭지도 안 먹고요. 저는 상추 꼭지도 안 먹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깻잎을 아예 안 먹어요. 깻잎 꼭지 얘기하려다가 난 깻잎을 안 먹으니까. 아니, 먹긴 먹어요. 근데 잘안 먹는 거? 안녕, 안녕하세요. 하이. 모모랜드가 걱정은 덜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 땡큐. 오늘 이렇게 메리들 본다고 그래도 아! TMI 이 티에 이 니트의 이름이 케이크 니트예요. 생일이니까 케이크 니트 입은 거거든요. 그리고 메리들 본다고 이렇게 뭔가 이쁘지만 그런 이쁜 옷을 이렇게 새 옷을 꺼내서 입어봤는데 솔직히 아, 좀 추웠어요 너무. 제가 여기다가 그냥 코트 하나만 입었단 말이에요. 코트 하나만 입었는데 아 너무 춥더라고요. 아 너무 추웠어요 너무. 그렇다. 깻잎 그 맛있는 걸. 저는 깻잎 향이 너무 강해서 다른 거랑 먹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이런 고수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고수를 엄청 즐겨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전에는 누가 자기는 고수는 좋아하는데 깻잎은 싫어하고 깻잎은 좋아하는데 고수는 싫어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게 그게 있나 봐요. 저는 깻잎보단 고수파입니다. 많이 추워. 그 맞아요. 얼마 전에 눈 오고부터 진짜 날씨가 어제 오늘 많이 추웠어. 맞아요. 지금은 좀 어때? 지금은 여기는 따뜻합니다. 그리고 메리들의 사랑과 있어서 무조건 패딩 필수. 와, 대박 신기한 거. 제가 예전에 오키 인터뷰인가 할때 얼죽코 그리고 롱패딩 이게 질문이 있었어요. 얼어 죽어도 코트 vs 롱패딩이었는데 제가 그때는 롱패딩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롱패딩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코트는 저한테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답을 했는데 저 요즘 대부분 코트만 입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조금 어른 됐나? 라고 생각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수 먹을 줄 알면 음식의 고수임. 나 고수. 라이브 끝나면 일단은 저는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메리들의 사랑을 이렇게 더 온전히 느끼며. 오늘 정말 딱 12시 그 전부터 노년 가, 막 지하철에서도 막 같이 사진 찍고 하고 뭔가 생일이어서 온전히 기쁘기만 한 거는 이번이 이제 진짜 이번에 정말 온전히 기뻤어요. 온전히 생일이어서 아, 나 생일이네? 이러면서 영하 10도에 그죠? 제가 조금 코트 이제 안 입는 계절인 건가? 많이 껴입어요. 히트텍도 입고요. 그 내복 입고요. 내복 입고 막뭐 안에 셔츠도 입고 집업도 입고 그 위에 코트 입고 뭐 아니면은 뭐 목티 입고 이런 거. 혜빈 생일 컴백인 거 행복 두 배. 나도 근데 나도 이렇게 컴백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혜빈님 한주더 강해지셨군요. 얼죽코. 저 원래 얼죽한 줄 얼죽한 거 아시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근데 얼죽코까지 생겼습니다. 강한 제가 생각해도 강한 것 같네요. 아 제가 요즘 빠진 아이템이 있어요. 목도리랑 목도리 제가 공카에 올렸었는데 목도리를 진짜 많이 한다랑 그리고 장갑. 장갑도 이게 얼죽아여서 더 장갑이 필수인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커피를 들어야죠. 한복 잠바 같은 건 요즘 안 입어요? 다음에 입어보겠습니다. 집에 있어요, 아직. 저 작년에도 입고 알죠? 근데 그 한복이 진짜 따뜻해요. 한복이 진짜 따뜻합니다. 다른 한복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편하고 따뜻하고 다른 디자인 같은 게 있으면 저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동물이라면 당신은 어떤 동물입니까? 어떤 동물인 것 같아요, 저? 어렵나? 어떤 동물인 것 같아요, 메리들 저? 동물이라면? 난 메리들 댓글 보고 내 생각을 말해보겠어. 어떤 동물? 귀마개도 해야 돼. 귀마개 맞아. 그래서 저는 꼭 헤드셋 해요. 멤버들이 뭐 해줬어요? 이렇게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해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맨날 말도 해주고 계속 선물도 해주고 제인이는 소고기도 사줬다고요. 대박이죠. 내가 생각하는 거 나왔어. 댓글에. 혜빈이는 고양이죠? 막 타이거, 캣, 고양이, 강아지, 다람쥐? 캣. 캣? 라이언. 캣. 오, 캣 맞는데? 펭귄? 캣, 타이거. 오,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게 있긴 한데 이 정도면 아시겠죠? 저는 호랑이라고 생각해서 타이거. I think, tiger. 약간 근데 어른 타이거까지는 아니고, baby tiger. 사슴 아니야, 혜빈이? 꼬마 원숭이. 저는 호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제가 고양이처럼 막, 고양이가는 아닌 것. 다람쥐는 나이니. 맞아. 미어캣? 타이거, 예스. 미어캣도 맞네? 덕. 캥거루? 노. No. 캥거루 없어요. 캥거루 백은 그 브랜드는 있어요. 저는 타이거 is cat 맞아요. 근데 캣보다는 more 좀 캄하다고 생각한달까?
제 생각은 그래요. 어때요? 타이거 인정? 기니피그? 미어캣 말이 된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아, 말이 안 될걸요? 아기 호랑이 해빗, 호돌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목걸이가 마음에 들어. 오늘 이 목걸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코알라는요, 저는 근데 코알라를 진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코알라가 코알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코알라 인형이 꼭 있었거든요. 근데 커서도 코알라 인형을 또 샀어요. 제가 그 코스트코에 팔거든요. 근데 쿠키 거가 됐어요. 쿠키도 코알라를 좋아한다. 아, 그 코알라 하면 진짜 웃긴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산책을 하고 집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쿠키랑. 그리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떤 애기들이 갑자기 이렇게 고양이 이렇게 아 고양이래 댓글 고양이 있어 막 들고 간대 아니 데리고 쿠키랑 올라가는데 갑자기 오! 아 코알라다 이러는 거예요 쿠키 보고 그래서 어? 이러는 거예요 쿠키 보고 아 근데 쿠키가 털색도 진짜 코알라 같고 어떻게 보면 애기들 입장에서는 코알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가끔 알라라고 불러요 알라야 알라야 너무 코알라 근데 또 쿠키 가끔 그 코알라 인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 가끔 쿠키가 없을 때 쿠키 코알라 인형 보고 쿠키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쿠키 왔어 이랬는데 코알라 인형이었을 때가 있어요. 털색도 진짜 똑같고. 그리고 이렇게 특히 코알라 인형이 쿠키가 갖고 놀아서 엎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쿠키가 이렇게 또아리 틀고 정말 엎드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쿠키가 아니구나!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고. 그게 진짜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코알라다, 코알라! 진짜 이랬어요. 그래서, 진짜 코알라 같다. 아, 쿠키의 그 예명. 은 코알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라 알라라고 귀엽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메리들도 쿠키를 알라라고 이제 불러주세요. 코알라 이 코알라 쿠키랑 비슷하니까 알라뷰 쿠키 알라뷰 하는 느낌인 거죠? 진짜 귀여워. 저는 그래서 저는 호랑이 같고 메리들도 호랑이라고? 호랑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 저 코알라 이모티콘 진짜 쿠키 같아 앞으로 쿠키 할때 쿠키랑 저 코알라 해야겠다 코알라 인형 너무 귀여운 거죠? 맞아요 어렸을 때 있었던 거는 솔직히 좀 지금 옛날에 사진 보면 무섭거든요 진짜 실사 같아요 실사 코알라니까 이런데 지금 인형은 진짜 귀여워요 아마 그 보시 아 모시 뭔지 알 거예요 Cookie is too cute. Yes, right. 쿠키알라. 쿠키알라. 쿠키알라 귀여워. 귀여워. 제이니 말투? 아니면 아일라? 이거 무슨 케이크예요? 이거는 멤버들이랑 주희가 말해가서 멤버들 깜짝 서프라이즈 해준 케이크고 이거는 이렇게 준비해주신 케이크입니다. 너무 귀엽죠? 초코 케이크고 딸기 케이크입니다. 코알라 너무 귀여워 쿠키알라 I miss cookie 쿠키 보여드릴게요 곧볼수 있을 거예요 아마 쿠키와 저와 함께한 사진을 쿠키 귀여워 맞아요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예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기뻐요 스페인어로 사랑해요. Te quiero.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합니까? 요즘에 또 바뀌었어요. 요즘에 그래도 얼마 전에도 말했던 것 같아. 저는 헐 진짜 쿠키 코알라 이모티콘 쿠키다. 진짜 쿠키 같아. 아니 만든 케이크는 아니에요. 진짜 만든 건 아니고 만든 건 아니에요. 기성품. 저는 요즘은 고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저덜 부담스럽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먹어도 이렇게 딱, 아, 이렇게 딱 그런 느낌.
혜빈 생일 축하드려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들 우리 이제 곧 만나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소세지빵이랑 에그드롭 중에 뭐가 맛있어요? 물어보는 건가? 저는 에그드롭이 맛있어요. 저는 에그드롭에서 그리고 먹는 게 있거든요. 먹는 거는 바로 그 명란이 들어있는 무슨 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많이 먹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What is your favorite cake flavor? My favorite cake flavor is flavor is 초코. 저는 초코 오레오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레드벨벳? 언니 고깃길만 걷자. What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is. Originally I like red, but lately I like blue green. 청록색 같은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닌가? 보라색도 사실 진짜 좋아하고요. 보라색, 레드, 청록, 막 이런 거 있잖아. 청록인데 약간 블루 계열이 많은 청록. 아니면 블루. 그린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원래 저는 제일 싫어하는 컬러를 말하면 오렌지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오렌지 언니라고 그 유튜브 때 오렌지 언니가 된 이후로부터 사실 오렌지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메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어떤 컬러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I love purple, yeah. 어떤 컬러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으신가요? You're so cute when you speak English. Really? I try.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아하는 컬러였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형광 오렌지 이런 거 진짜 잘 좋아하고. 단발의 갈색. 아! 헤어 컬러는 아닌데. 모락모락이 오렌지 입었는데. 맞아. 그때부터 진짜 좋아했어. 혜빈이는 블랙 플러스 퍼플. 역시 흑캡이지. 아무래도 블랙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 보라요. 저는 보라색을 좋아해요. 근데 보라색을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Your English is great. Great! 혜빈이는 블랙. 검은색 좋은데. 아, 나는 블랙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는 거. 블랙? Orange color for 혜빈. 퍼플이 레전드이긴 하지. 그건 맞아. 혜빈이는 블랙이지. 머리 말고도? 그냥 평소에도? 블랙? 오케이. 의외인걸? 난 블랙이 나올 줄 몰랐어. 그럼 이제 my favorite color는 블랙인 거야? Thumbs up 메이크업, 흑발이 혜빈이 리즈 정점. 오렌지 언니, Red shoot you. 주로 혜빈이는 주로 아침에 무엇을 원래 아침을 잘안 먹는데요. 요즘에는 커피를 꼭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커피를 안 먹으면 버틸 수가 없는. 네, 살기 위해 카페인을 수혈한답니다. 요즘 대세 컬러도 블랙. 블랙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럼 my favorite 컬러는 이제 블랙 할게요. 블랙. 레드, 오렌지. 요즘 똥머리는 가끔 묶어요? 평소에는 안 묶어요. 근데 메리들이랑 있을 때는 묶을 거예요. 주위가 금발이라면 혜빈님은 블랙이지. 그래, 그 정도야? 그럼 내 시그니처는 이제 블랙인 거야? 옐로우 처음 나왔어. 그럼 저 블랙 혜빈 할게요. 저 블랙 할게요. 근데 그거 아시죠? 막 변신 만화라고 해야 되나? 가면 만화. 그 히어로물? 파워레인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블랙이 짱인 거 알았어? 누구야? 모모랜드다. 모모 아모 정답 한마디만 더 해줘. 지금 누군지 약간 눈치챘거든요. 누구인가? 내가 봤을 땐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생일 축하해요, 하트. 아, 이거 너무 그건데? 너무 자아를 숨긴 문장인데? 아, 일단 고마워요. 생일 축하해줘서. 주의? 제이니는 이 이모티콘을 안 썼을 것 같아. 인정? 그죠? 제이니는. 후. 아인? 주원? I think it's 주이 or 제이. I think so. But I think it's 주이. Because 제인 is 이거 안 해. 모아지연 편집하고 계신 분. 누구세요? 똑똑? 키읔? 아, 제인이다. 너 제인이지? 저거 성제인이다. 저 키읔 성제인이다. 오케이. 제인 맞나 봐요. 헤이, 제인? 제인 맞아요? 키읔? 물음표, 아니, 이게 진짜. 성재인 맞. 나, 아직 멀었다. 나, 리더하기 한참이다. 성재인이었다니. 제인인데요? 아, 제인이가 저거 쓰긴 하는구나. 너무 좀 약간 충격적인데? 제인아, 너의 그 깜찍한 눈 찡긋 이모티콘은 나에게 생일 선물과 같아. 제인입니다. She is Jane. Hi, Jane. 댓글이 느리네요. 타자 빠르신 제인. 크로 알아보다, 역시. 그래도 나 크로 알아봤다. 생일 축하해요 하다가 키읔 하나 딱 쓰자마자 바로 제인이다 라고 한거 보면 그래도 아직. Hi, Jane. 모아지연 씨, 평소에 얼마나 냉혹한 텍스트 생활을 하신 건가요? 더 많이 알아가 보아요. 오키? 세상에. 오키? 제인이가 저 표정 하면서, 제인, 원래 저 같으면은 진짜 제 속마음도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땐 제인이었습니다. 이러고 있으신 거 아니죠? 표정이 어떻게, 현재 표정이 어떠신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또 제가 어? 이랬을 때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고 하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인양. 메이크 하트. 이거 점점 입술색이 This is to crepuscule. 깨알. 크크 인정 들킴. 혜빈 유튜브 할 예정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어 있거든 있어요 지금 생각. 이보다 더 무표정일 수 없어요. 꼽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나에 대한 생일 선물이라는 건 거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우. 제이나, 내 브이앱 보고 있니? 혜빈 양, 유튜브 채널 하면 어떤 컨셉 하실 건가요? 나는 메리들이 제일 원하는 거를 지금 사전 조사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거를 제일 좋아할까요, 우리 메리들?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한다면 모아지연 씨 유튜브 선배님
추천 부탁드려요. 혹시 개 나가신 거 아니죠, 아직? 낙낙. 헤이 제인. 갔나 봐요, 제인이는. 괜찮죠? 조명 하나 꺼져도. 운동? 메이크업? 패션? 먹방? 먹방도. 레고 비디오스? 레고 비디오는 근데 재미없을? 재밌어요? 데일리 브이로그? 예스. 유튜브는 먹방 앤 여행? 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유튜브 선배님, 모아지연 씨. 근데 이제 갈 거예요. 그럼 추천해주고 가세요. 혜빈이 브이로그 컨셉은 여행하기, 야경 구경 보기, 음식 추천하기. 그럼 많이 돌아다녀요. 제가 방해되면 안 되니까! 안녕! 이렇게 깔고 갔습니다. 제인이 내가 봤을 땐 켜놓고 댓글만 달고 있었어. 내가 하는 말안 들었어, 지금. 모아지연 합방, 좋아요. 그거 당연하지. 근데 아직 모아지연에 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모아지연 씨, 저 모아지연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저 출연하고 싶어요. 경쟁 업체 생겼네. 경쟁 아니야, 협업, 협업. 귀엽다. 모락모락 할때 입었던 오렌지 입고 운동 컨텐츠 해보시죠. 와, 근데 그거 그냥 운동 평소에 모르는 짐에 입고 가면 진짜 부끄러울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다 들음. 오, 요이. 영광입니다. 초대하면 나와줄걸요? 당근. 말무 말무. Of course. Of course. Yeah, that's right. 점점 조명이 하나씩 나가고 있는. 여러분, 조명이 나가는 시간이 왔습니다. 협업, 하트하트. 모아지연에 언제 나와, 해. 제가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지금. 모아지연 합방. H로그? 오렌지 원숭이. 저는 H로그 말고 다른 이름으로 할 건데, 뭔지는 아직 몰라요. 그냥 일단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을 뿐, 아직 여러분 편집, 막 촬영을 하거나 편집한 건 아니니까, 너무너무 그렇게 그러지는 아니고요. 그 하고 싶은 마음. 모락모락 할때 입었던 오렌지 입고 오리발 손에 끼고 수영하기. 할수 가능이야, 그거? 네, 외래들이 뭔가 여행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네. 뭔가 추천 이런 거. 오케이. 오늘 저녁 메뉴는 타코야끼 어때요? 오, 되게 참신하다, 타코야끼.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따뜻한. 쌀국수가 갑자기 땡기네. 쌀국수 드세요. 이거? 케이크예요, 케이크. 딸기 인형 저거 먹는 건가요, 인형? This is cake. 하우예빈. 오, 그것도 괜찮다. 하우예빈. 모아지연 같은. 플리즈 세이. 혜빈이 대왕 브이앱 기다려. 운동 추천하기. 맞아. 제가 또 했던 운동이 많죠. 요즘 꾸준히 필라테스랑 그 PT 하고 있고, 또 승마, 발레. 발레는 안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할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케이크 아니라 머리에 쓰는 모자처럼 생겼는데. 그렇긴 하다. 그 알죠? 진짜 리얼 케이크야. 먹방 영상 제발. 오케이. 먹방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먹방하면 재미없을 수도 있을까봐. 제가 먹는 거, 아니야. 저도 먹방을 많이 보긴 하거든요. 근데, 뭐든 하면 좋죠.
What's your hobby? 짱거리라고 말해주세요. 필라테스 좋다. 와, 근데 필라테스 할 때는 필라테스 할때 진짜 힘들어요. 제가 열심히 그 모습을 담아볼게요. 만약에 하게 된다. 콘텐츠 넘친. 재밌겠다, 벌써 하면. 저는 메리들과 저의 모든 사생활을 공유하고 싶어요. 네임? 아직 네임은 없어요. 난이야. 혜빈이는 유쾌하고 재밌어서 뭐든지 재밌어요. 이름? 유튜브 이름? 이혜빈 아닐까? 이혜빈? 별로예요? 이혜빈? 이혜빈? 리혜빈. 그게 좀 멋있지 않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감성 아니에요? 그냥 이혜빈, 이거 별로? 어때요? 이혜빈? 필라테스 저는 좀 어렵긴 해요. 누워서 떡 먹기. 제목? 노래 엄청 잘하는데 커버 노래 많이 해주세요. 저도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기타도 칠수 있고, 실언하지 않겠어. 그렇게 잘 치진 못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데, 언젠가는 기타를 다시 배워서 또 치고 싶긴 해요. 왜 다들 간판으로 많이 쓰잖아. 자신감을 가져. 그죠?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이혜빈 랜드. 혜빈 리. 리 하나. Yes, I'm 하나. 이혜빈 괜찮은데. 혜빈 리. 이혜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렌지 혜빈. 이혜빈. 오렌지 혜빈. 그리고 메리들이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거 블랙이라고 한거 이제 숙제했습니다. 셀피 포즈. 가장 잘하는 노래 장르가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락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는 밴드 음악 같은 게좀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밴드를 하고 싶기도 해요. 근데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편집은. 아, 밴드는? 그냥 마음으로는 하고 싶다, 이런. 식당에서 음식을 많이 시켜 먹으면 사장이 놀래. 약간 가끔 그럴 때 있긴 했지. 쿠키빈? 쿠키알라? 쿠킹쇼? 아무리 생각해도 퍼플머리에 오렌지 체육복 하면 레전드일 듯 합니다. 와, 둘이 보색이잖아, 보색. 기타 잘 친다고? 왜 이렇게 퍼펙트해요, 너? 아, 정정합니다. 잘 치지 못해요. 예전에 밴드에서 기타 포지션을 맡았던 건 맞는데, 지금은 다 forget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다시 시작해요. 리셋해야 돼요, 리셋. 체리티비. 의외네요. 서울 몇 학년에 올라왔어요? 저는 고2 때부터 연습생으로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웃어주세요. 좀 어색했는데, 방금. 체리TV? 근데 저 체리 같아요? 무슨 질문이야? 체리 같아요? 저만 체리가 저 하면 생각나는 거는 아닐지, 주입식 체리가 아닐지라는 의문을 살짝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항상 갖고 있었어요. 제가 주입식 체리인지, 정말 체리 같은지, 체리가 같지 않다면 어떤 거 같은지. 객관화가 잘 돼야 되니까요. 궁금합니다. 언제든지 댓글이나 DM, 팬카페 댓글 이렇게 남겨주세요. 아니면 투 그걸로 남겨주세요. 에이브릴 라빈 신곡 못 들었거든요, 아직? 몰랐는데 꼭 들어보겠습니다. 저 에이브릴 라빈 선배님 노래 진짜 다 좋아하거든요. 항상. 헤드뱅잉? 잘하죠, 근데. 짱짱짱짱짱짱짱. 에, 체리 같아. 다행이다. 여러분, 저는 조명이 다 꺼졌기 때문에 이만 가보도록 할게. 메리들,
올해 생일도. 근데 생일이라 내가 너무 들떠서 그런지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 성키스. 너무 고마워요, 메리들. 이렇게 올해도 함께 축하를 할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기쁩니다. All about heaven. 어, 이거 좋다. All about heaven. 어, 이거 진짜 좋은데? All about heaven. 에이블 라빈 좋지. 진짜 전 진짜 좋아해. 에이블 라빈 같은 컨셉 노래 그런 거 진짜 꼭 나중에 해보고 싶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습생 때도 평가곡이랑 테스트 녹음도 에이블 라빈 스케이터 보이 했었어요. He was a boy, she was a girl. Can I make it any more obvious? Stick up now. 이렇게 했습니다. 메리들, 이제 곧 이틀 뒤면 무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Having a cat and a cherry. Oh.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메리들 덕분에 빛나는 하루가 되고 빛나는 생일이 되었어요, 정말로. 롤링 커치. 예, 알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커버곡 하자. 할게요. My Happy Ending도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제가. 에이브리 라빈. Happy ending. Oh, so much for my happy ending. 기타도 나중에 꼭 다시 배우고 싶어요. Bye, 메리들.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항상 제가 생일이 빛나고 설레일 수 있게 해줘서. 제가 생일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 아, 갑자기 좀 약간 감동. 울컥 하는데. 제가 생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설레임을 받을 수 있는, 설레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우승기 짝뺀 진심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Thank you, Marys. 언제나 사랑합니다. 메리들이 있기에 정말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해. 행복할 수 있어요, 덕분에. 고마워요, 빠빠이. 14일 날 보자고요.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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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야미 야미 라. 빠빠이. 어, 끊어요. 안녕. 끊어. 종료. 네.